최시라 김태욱 결혼 리즈 나이 아버지 딸 동생 치국희 최시라가 김태욱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최시라 김태욱 결혼 리즈 나이 아버지 딸 동생 치국희 최시라가 김태욱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지난 방송된 KBS ETV 연예가 중계에서 남편 김태욱을 언급했습니다. 최시라는 지난해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상 수상 후 김태욱이 11년 만에 음원을 냈다. 김태욱의 마음에는 그대가 살고 있나 봐라는 제목인데 그대는 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었죠. 최시라는 김태욱 반응을 묻자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했냐고 했다며 웃었다고 합니다. 이어 많은 분들이 그 노래 제목이 나라고 생각하신다. 근데 그대는 내가 이루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한 꿈, 이상 등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한 그대였다. 하지만 난 나이길 바라서 얘기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최시라 아버지의 젊었을 때 사진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방송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33회에서는 모태 왕비 최시라가 출연해 자신의 아버지 사진을 공개한 것인데요. 이날 방송에서 MC 한혜진은 최시라에게 가족들도 왠지 왕족의 피가 흐를 것 같다고 말을 건넸고 이에 최시라는 자신의 아버지가 매우 잘생겼다고 답하며 사진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날 공개된 사진 속 최시라의 아버지는 뚜렷한 이목구비와 짙은 눈썹, 갸름한 얼굴형으로 한 눈에 봐도 미남형이었다. 특히 토니 커티스와 매우 흡사한 외모를 자랑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이에 한혜진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정말 잘생겼다고 칭찬을 했고 최시라는 자신의 아버지 꿈이 원래는 배우였다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오달수 최국희 열애설이 보도된 가운데 최국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최시라의 동생인 최국희는 1994년 네이커 뮤지컬 배우 이기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으며 연극과 영화 등에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한편 연극 마리화나를 통해 만난 오달수와 최국희는 2012년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도둑들에도 함께 출연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최국희는 지난해에 JTBC 드라마 하녀들에 출연한 바 있다고 하죠. 한편 한 매체는 두 사람 측근의 말을 인용해 오달수와 최국희가 열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출생 나이 1968년 06월 25일 서울특별시 신체 168cm 48kg A형 학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학,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 대원여자고등학교. 데뷔 1984년, CF 카나 초콜릿. 가족 배우자 김태욱, 동생 치국희.